여러분 오늘은 해외 직구 100만 원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구매한 제품들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었던 퍼페치에서 전부 다 구매를 했고 또 샵백을 경유를 해서 구매한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샵백이 어떤 사이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이고 또 곧 있으면 블랙프라이데이잖아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불프 프로모션이랑 보너스 캐시백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샵백은 제가 광고를 몇 번 찍기도 했었고 실제로 저도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제 주변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플랫폼이냐면은 국내 포함 호주, 싱가포르 등등 해서 총 9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250개 이상 사이트에서 최대 25%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리워드 캐시백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처럼 그냥 온라인 쇼핑을 하되 샵백 사이트를 경유해서 쇼핑을 하면은 일정 금액을 되돌려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면은 진짜 약간 손해인 거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캐시백이 어떤 캐시백이냐면은 뭐 특정 사이트에서만 쓸 수 있는 적립금이나 포인트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내 계좌로 꽂히는 현금 있죠. 그 현금이어서 이걸 환급받으면은 진짜 내가 길에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캐시백인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진짜 개꿀인 게 이걸 꼭 내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네이버페이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이 캐시백을 네이버페이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쇼핑몰 자체에서 할인 혜택이 들어가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이 할인 혜택에 제한 없이 추가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된 제품을 구매하고도 추가로 나는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샵백을 정말 애용합니다. 이 캐시백은 제품을 구매하고 한 2-3일 있으면 샵백 계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캐시백을 환급받기까지는 한 2-3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뭐 배송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제품을 받고 마음에 안 들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확인 절차들이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캐시백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한 2-3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은 이거 샵백 이용을 안 했으면은 진짜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고 진짜 2-3개월 뒤에 길에서 꽁돈을 줍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까먹고 지내다가 갑자기 계좌에 뭔가 돈이 찍혔을 때 오히려 막 선물 받은 기분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쇼핑을 통해서 쌓인 캐시백이 5,000원 이상이 되면은 가입할 때 등록해놓으셨던 계좌로 이제 출금을 하시거나 네이버페이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샵백 소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아니 돈을 이렇게 퍼주면은 샵백은 돈을 어떻게 버냐 사기 아니냐는 질문을 꽤나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샵백에 제휴되어 있는 쇼핑몰에서 저희가 구매를 할 경우 캐시백을 환급받잖아요. 그 캐시백에서 샵백도 비즈니스 이윤을 떼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간단히 말하자면 캐시백이 10일 경우 구매자가 9를 가져가고 샵백이 1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샵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이게 진짜 간단하거든요. 샵백이 사이트도 있고 어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플을 좀 더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어플에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스토어만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진짜 웬만한 스토어들은 다 제휴가 돼 있거든요. 제가 이용했던 팟패치뿐만 아니라 여기 전체 스토어 보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럭셔리 패션 부분 보시면은 매치스 패션, 마이테레사, 센스, 미스터 포터, HBX, 머스트잇 뭐 이런 샵들이 전부 다 제휴가 돼 있는 거고 오픈마켓 종합몰도 보시면은 G마켓,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도 돼 있고 뭐 여행이나 패션, 자파, 디지털 가전, 생활 주방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캐시백 율이 나와 있는데 뭐 8% 캐시백, 최대 10% 캐시백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샵백을 경유해서 이 사이트에서 쇼핑을 할 경우 이만큼 캐시백을 되돌려준다는 퍼센트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센스에서 100만 원을 구매할 경우 10만 원을 되돌려준다는 그런 소리인 겁니다. 특히나 이 패션 카테고리 부분에서는 대형 셀렉샵이나 편집샵이 많이 제휴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고 싶은 아이템이 어떤 사이트에서 캐시백률이 가장 높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구매를 하면은 조금 더 캐시백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여튼 저는 팟패치에서 100만 원 조금 넘게 쇼핑을 했는데 총 4% 캐시백을 받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들을 구매를 했는지 지금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샤.
저는 팝패치에서 총 5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팝패치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에는 다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 거잖아요. 해외 직구하면은 막 영어 주소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픈데 팝패치는 그냥 한국어 주소를 써도 되고 또 제품 가격에 이미 관세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관세 걱정하면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또 제가 구입한 제품들은 전부 다 3일 만에 배송이 왔습니다. 저는 진짜 한국에서 쇼핑한 줄 알았잖아요. 여튼 바로 하나씩 까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가 한국에는 없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너무 비싼 제품들을 싸게 살라고 해외 직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가격이 비싼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꼭 샵백을 거쳐서 합니다. 진짜 캐시백률이 낮아도 나중에 보면 그게 꽤 큰 돈이더라고요. 사실 배송이 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아, 나 이거 샀었지. 쌤. 첫 번째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미니백입니다. 아! 우와, 상자 너무 귀여운데? 쌤. 너무 귀여워요. 짠!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로스백들이 대부분 좀 둔탁하거나 큰 사이즈 제품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미니 사이즈의 크로스백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너무 페미닌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귀여운 아이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팝패치를 보다가 요게 딱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25만 2천 원이어서 비비안 웨스트우드 치고 되게 저렴한 아이였거든요. 제가 봤던 것들 중에서는 디자인도 꽤나 심플하고 크기도 너무 작지 않아가지고 제가 정말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남자분들도 부담없이 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샀냐면은 이게 뭐죠? 아! 언더커버 후드티다! 제가 샀던 것 중에 가장 비쌌던 제품인 것 같거든요? 이게 가격이 관세 포함 34만원입니다. 사이즈를 실패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디자인은 그냥 검정색 후드에 테디베어가 그려져 있고 완전 크다. 우선은 지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게 일본 사이즈 막 1, 2, 3, 4, 5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감이 안 잡혀서 그냥 제일 큰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그런 핏의 그런 사이즈로 왔어요. 이렇게 언더커버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테디베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 34만원에 샀다는 거는 조금 아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합격했습니다, 다행히.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완전 보들보들하고. 그 다음 것도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실패 없이 계속 성공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그 다음은 이게 뭐지? 뭐가 흰색이지? 나이키? 아! 나이키 오프화이트 팬츠입니다. 아 맞아, 이거 샀었지? 이거는 나이키 오프화이트 콜라보 팬츠인데요. 관세 포함 24만 8천 원에 구매를 했고 사실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크림 같은데 아니면 매물을 찾아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캐시백을 받으려고 팝패치에서 구매를 했어요. 디자인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착용샷이 많이 없어서 저는 이게 약간 기능성 원단으로 돼 있는 스포츠 의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팝패치에서 사진을 확대해서 잘 보니까 그냥 면 소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냅다 구매를 했는데 허리 부분에 벨트 형식으로 조여서 입을 수 있는 오프화이트 끈이 달려있고 여기 밑단에도 끈이 달려있어서 그냥 원하시는 핏으로 입으실 수 있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주머니 부분에는 오프화이트 나이키 특유의 그 수우시 모양 있죠. 그 수우시가 들어가 있고 이게 전체적인 실루엣은 딱 그 카펜터 팬츠랑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바지를 크게 입기 때문에 제일 큰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실루엣만 봐도 이건 무조건 성공했다 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박스도 열어볼게요. 이게 작은 박스로 와서 뭔지 감이 안 잡히네, 이거는. 아! 이거는 플레이저 메쉬캡인데 제가 최근 영상부터 메쉬캡에 엄청 빠져있다고 말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디자인이 완전 귀여워요. 이렇게 더블 모나리자가 그려져 있는 그런 메쉬캡입니다.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원래 제가 메쉬캡 사면은 여기 앞에 뻥 튀어나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살 때. 근데 이거는 지금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이 착장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도 모르게 착장을 생각하면서 제품을 구매했나 봐.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 아, 이거는 플레저 조끼 같아요. 이거를 제가 제일 걱정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왜냐면 마지막 한 장의 사이즈도 미듐이었거든요? 너무 괜찮은데?
생각보다 엄청 얇다. 생각보다 많이 비쌌었는데 얼마였지? 20만 1,000원. 나일론이나 타슬라운 원단으로 돼 있을 줄 알고 구매했는데 이거 그냥 명 원단에 안감도 없이 그냥 띡 이렇게 있네요. 사실 그거 말고는 완전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에 제가 좋아하는 핏인데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겨울에 아우터 안쪽에 좀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착장 너무 괜찮지 않음? 이게 등이 진짜 예쁘거든요? 등에 이렇게 진짜 화려한 아트웍이 들어가 있어서 센 디자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즈를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걸 굳이 사야만 했었나. 근데 뭐 그만큼 제가 뽕을 잘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튼 이 베스트도 지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퍼페치에서 해외 직구한 제품들 전부 다 보여드렸는데 우선 저는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하는 쇼핑이었습니다. 제가 샵백을 경유해서 퍼페치에서 구매한 가격이 총 1,127,000원이었는데 이때 퍼페치가 4% 캐시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돌려받은 캐시백은 35,326원입니다. 제가 110 얼마를 구매를 했는데 35,000원? 이거는 사실 정말 작고 소중한 캐시백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것도 없었던 돈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치킨에다가 엽떡까지 함께 시켜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에 할인을 엄청나게 때리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때 패션 사이트들이 진짜 할인을 미친 듯이 때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샵백도 캐시백을 어마무시하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할인과 어마무시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불프 프로모션이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모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피크데이가 11월 26일 금요일,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메타포르테, 마이테레사, 매치스 패션, 루이자비 아로마, 육스, 아고다 등등 해외 직구 사이트들 캐시백이 최대 30%까지 올라가고 핫패치 같은 경우는 28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은 15,000원 보너스 캐시백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프라이데이라서 할인율도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캐시백까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올해 라스트 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미친듯이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샵백을 좀 더 편리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몇 개 알려드릴 건데 샵백 버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샵백 버튼이 설치가 돼 있으면은 굳이 샵백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 제휴돼 있는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그 당일 캐시백률이 뜨고 샵백을 경유한 것처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샵백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으면은 위에 캐시백률도 자동으로 뜨고 또 샵백을 경유한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버튼은 꼭 설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추천 릴레이라고 나를 통해서 가입한 친구가 15,000원 이상 쇼핑을 했을 시 친구랑 나 모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친구 추천 릴레이도 상시 진행 중인데 특히 이번 달 친구 추천 보너스가 제일 좋거든요. 11월 한 달간에 11,000원 캐시백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진짜 본인이 샵백을 이용해 보시고 너무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알려줘가지고 같이 친구 추천 보너스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님들 위해 가지고 스페셜 링크까지 가지고 왔는데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기재해 놓을 거예요.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은 신규 회원 가입 5,000원 보너스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하지 않고 그냥 가입을 하시면은 그냥 0원부터 시작인데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은 5,000원 받고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절대적으로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샵백을 오랫동안 이용을 했고 꽤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캐시백이 조금 늦게 환급이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샵백을 이용하지 않았었더라면 애초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이렇게 패션 부분뿐만 아니라 뭐 여행이나 오픈커머스 하다못해 생활용품 하나 구매할 때까지도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돈 벌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쇼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진짜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